우영우 변호사가 2등 로펌에 아버지의 어떤 친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부정 취업으로 보시나요? 대표가 뽑은 거니까 스카우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건지.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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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아, 오늘 하여튼 네가 시작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막 하니까 나 네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새 너무 핫하잖아요. 그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양날의 변호사님과 정신과 의사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양날의 변호사 검색하면 제 채널이 딱 나오고요. 저는 7년차 변호사고, 오늘 저희가 닥프 채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셔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시청자로서 너무 궁금했던 거 많거든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하면서 영상 잘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전문 분야가 이혼 쪽이시고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우창 선생님 왜 잘 아시죠? 이혼 전문, 이혼 관련 컨텐츠들이요. 드라마 보면 네. 되게 다양한 변호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있고 동기들끼리 좀 끌어주는 것도 있고 네. 법정 외의 어떤 얘기들은 네. 좀 어떨까요? 우영우의 사무실 내 든든한 법팀목처럼 나오는 그 최수연 변호사가 예, 있잖아요. 네, 네. 친구, 친구. 친구. 예. 수습 동기들은 찐친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 수습할 때에는 책에서 본 것만 보다가 이제 실무를 하려고 하면 아니 증거 붙이는 것도 모르겠고 이런 사소한 것도 책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수 변호사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모른다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민망한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볼까? 우리끼리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공유하고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나와 같은 시기에 같이 겪으니까 그래서 수습을 같이 한 동기 변호사는 진짜 찐친이 돼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거든요. 드라마 속에서는 경쟁 관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수습 변호사들끼리는 굉장히 좀 돈독하게 친분을 많이 쌓고 서로 의지하는 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진짜군요. 그 봄날 햇살처럼 그렇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네. 그런 게 봄날 햇살 양날에 누군가에게는 그 여름의 햇살일 수도 있죠. 요즘 같은 때면 폭염인데 너는 나에게 7월의 햇살이야. 저는 드라마 보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라는 로펌, 설정상 국내 2등 로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적어도 2등 로펌 정도 되면 수임료도 굉장히 좀 비쌀 것 같고 변호사가 또 여러 명 나오기도 하잖아요. 탈북자 사건은 이제 이건 공익 사건이야 하면서 한바다 로펌에서 맞는 뭔가 그런 대형 로펌도 약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그런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나요? 뭔가 강제로? 네, 의무연수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의무연수는 있지만 예. 무조건 공익사건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예. 대형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그런 사회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교육을 간다든지 공익사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펌에서 탈북민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시리즈에서 뭐 아버님 그 도장 값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대형펌에서는 기업사건을 주로 한다든지 예. 선임료가 기본적으로 억대가 되는 그런 큰 사건들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사건을 잘 하지는 않는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다양한 변호사 분들이 나오잖아요. 저분 나랑 좀 비슷한데? 혹은 내가 아는 누구랑 비슷한데? 그런 느낌의 좀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지. 할 말도 다 하고 밝고 당당하듯 하면서도 마음은 여린 최수연?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 약간 변호사님들은 따뜻한 느낌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실제로는 의뢰인분들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받아주는 스타일의 변호사이기는 해요.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해서 1, 2년 차 때에는 사실 저도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이분 진짜 힘들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드려야지, 공감을 하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스스로를 갉아먹기 감정적으로 힘들잖아요. 환자분과는 네.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지치죠. 번아웃이 될 수 있죠. 네. 네.
판결 선고되기 전에는 오히려 제가 떨려서 잠이 안 오고 안타까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상 그분은 또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이걸 큰 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이 완전 다 그대로인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좀 냉철하게 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게 됐거든요. 오영우 변호사가 2등 로펌의 아버지의 어떤 친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부정 취업으로 보시나요? 대표가 뽑은 거니까 스카우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대형 펌이라고 부르는 이런 펌들은요 사실 로스쿨 3학년 때 이미 대부분 컨펌이 완료가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하면은 변호사 시험 합격함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대형 펌이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취업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력직이 아닌 이상 신입 변호사가 이후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기는 해요. 네, 특채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스카우트 했잖아요. 또 이걸 또 제가 부정 취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애매한 게 뭐냐면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도 지금 법인의 사건이 너무 많고 지금 막 일손이 부족한데 그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주변의 지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네요.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채용하려고 할 때 공고는 올라가지만 공고에서 이력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추천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부정 취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지 않나.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 예. 네. 이렇게 오늘 또 저희가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 좀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진중이한테 물어볼 시간이죠.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게 궁금하실 거예요. 변호사님도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